안녕하세요. 전남 강재입니다. 저희 보물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1만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도전이 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더 도와줄 토토 나오세요. 토토! 안녕! 나는 토토야. 어? 장난광대 안녕! 안녕, 토토? 반가워.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어? 새로운 장난감 리뷰를 준비하냐고. 그랬구나? 어? 오늘은 웬일이야? 응, 오늘은 네가 쓴 모자처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잖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트리 만들어보려고. 좋아! 좋아, 한번 해볼까?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여기에는, 자, 다이소에서 샀던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있어. 자, 어디 한번 1만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볼까? 우선은 기본인 데는,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 소! 이건 3,000원짜리고, 다이소에서 살 수 있어. 자, 이거 직접 조립해야 되는 건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네. 좋아, 한번 꺼내보자! 얍! 드디어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짜잔! 우와, 어때?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했어. 자, 이제 여기다가 장식해볼게. 이쪽 면이 잘 보이게 해야겠다. 자, 여기다가 자, 이제는 전구를 달아볼게. 얍! 자, 이 전구는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해피 엑스마스 LED 전구 99야. 길이가 55cm고 220V를 사용하지. 은은한 전구 카라라고 해. 자, 중국에서 만들었고, 자, 5,000원에 살 수 있어. 좋아, 꺼내보자.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구를 다 달아봤어. 그리고 이제는 모루를 달아본다. 얍! 자, 여기 있는 건 다이소에서 사온
자, 1,000원짜리 크리스마스 몰이야. 여기 이렇게 분홍색에다가 하얀색 눈이 달려있는 걸로 돼있지. 자, 중국에서 만들었고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지금부터 모로 달기. 아, 그리고 여기 또 하늘색 모로도 샀어. 이 모로도 자,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중국에서 만들었어. 지금부터 모로를 달기 시작. 모루 장식 완성! 와, 예쁘다. 파스텔 톤으로 눈이 온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장식을 다뤄보자. 예! 자, 우선은 자, 크리스마스 볼이야. 크리스마스 볼인데 이거는 노끈처럼 생긴 볼인데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짠! 이것도 역시 크리스마스 볼인데 3cm 글램볼이라고 해. 이거는 번쩍번쩍 빛나는 볼이야. 다이소에 갔을 때는 예쁜 별이 보이지가 않았어. 저기 맨 꼭대기에 예쁜 별을 봐야 되는데 예쁜 별이 없더라고. 그래서 장난감자가 직접 만들기로 했어. 자, 다른 미끄림 같은 필요하지 않고 대충 저 정도의 크기를 맞춰볼게. 한 이 정도면 되려나? 이 정도면 예쁘겠지? 좋아, 삐죽하지 않고 약간 귀엽게 생긴 별을 만들어보자. 우선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하고 이 정도 해놓을까? 지금부터 별 그리기 시작! 이제 별을 만들었으니까 자, 똑같은 한 개 더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만든다. 시작! 자, 이제 여기다가 똑같은 거 하나 더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색칠해 줄게. 시작!
완성! 자, 이제 여기다가 자, 뒤에다가 자, 선을 그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바꿔줄게. 시작!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여기다가 코팅을 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게. 지금부터 코팅 시작! 이렇게 왕별을 완성했어. 우와, 멋지지? 입체적인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색 왕별이야. 자, 그럼 이거를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장식해볼게. 자, 여기다가 끼우려면 뭔가 필요하겠지? 자, 여기 끝에다가 짜잔! 우와! 예쁘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불을 밝혀볼까? 자, 일단은 불을 끈다! 예쁘다. 높이가 별까지 합쳐서 80cm가 되었는 엄청 큰
예쁜 트리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